자, 일회용품의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이 첫 번째. 그거 이제 부주의하게 막 쓰면 이런 가능성이 그렇죠. 있다는 말씀이에요. 예. 울어요, 막. 내분비계 교란 위험, 특히 호르몬이 민감한 사람, 영유아 성장기 어린이가 더 위험하군요. 예. 예, 내분비계 교란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명체에 있어서 이게 그 정상적인 그런 생체 기능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내분비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을 한다거나 발달하는 이런 신체 기능이 잘 조절되고 통제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걸 교란을 시키다 보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성기능 같은 것이 이제 저하가 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지나치게 이제 그 많이 그 생성된 지역에서는 그 하천의 물고기가 성별이 막 변하고 막 이런다면서요. 그렇죠. 예. 예. 자, 잘 쓰면 좋지만 편리하고 예. 좋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암,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어요? 예, 우리가 사용하는 그, 이제, 그 비닐팩이나 이런 것들의 그 물질들 중에는 네. 이제 그 푸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하고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가소제 성분을 사용을 합니다. 이 가소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자량이 작은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신축성이 잘 좋고 투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물질이 기름을 조화하면서 또한 발암 물질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기름 때문에 식품적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발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. 네. 또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루미늄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거나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알츠하이머에 그 걸릴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역학 저널지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그 알츠하이머가 이 그 알루미늄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는 데는 아직 좀 정확한 근거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네. 우리가 좀 조심을 해서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왜 일회용품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지 세 번째 네. 보겠습니다. 천식, 아토피, 피부염 등 면역 기능 이상 요즘 무척 많아요. 아, 그래서 그런가? 예, 우리 앞서도 이제 그 내분비계 교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분비계가 교란이 되면 호르몬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그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천식이라든가 아토피와 같은 그런 증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렇군요.